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볼 때 보통 소액대출 혹은 비상금 대출을 검색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출 상품은 최대 1억도 넘는 한도를 보여주며 고작 몇십만원 빌리는 건데 안 빌려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막상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심사조건에 신용점수가 높거나 안정된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대출 거절될 확률이 정말 높아 시간 낭비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승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1억이 넘는 한도가 100만원도 안 되는 한도로 줄어들어 필요했던 금액보다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상품을 알고 계신가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일반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그 한도로는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나온 서비스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과는 달리 통신한도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휴대폰 요금만 잘 내고 계셨더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부여받으실 수 있는 이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한도 현금화 업체에 판매해 돈을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본인 인증 한 번이면 되는 쉬운 거래 과정과 복잡한 서류 작업이 없어 10분 안에 입금 받아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법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다 보니 불법 업체에게 잘못 걸려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먹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볼 때 보통 소액대출 혹은 비상금 대출을 검색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대출 상품은 최대 1억도 넘는 한도를 보여주며 고작 몇십만원 빌리는 건데 안 빌려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막상 대출을 받으려 하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심사조건에 신용점수가 높거나 안정된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대출 거절될 확률이 정말 높아 시간 낭비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승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1억이 넘는 한도가 100만원도 안 되는 한도로 줄어들어 필요했던 금액보다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상품을 알고 계신가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일반 대출을 받기 힘들거나 그 한도로는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나온 서비스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과는 달리 통신한도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휴대폰 요금만 잘 내고 계셨더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부여받으실 수 있는 이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한도 현금화 업체에 판매해 돈을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본인 인증 한 번이면 되는 쉬운 거래 과정과 복잡한 서류 작업이 없어 10분 안에 입금 받아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법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다 보니 불법 업체에게 잘못 걸려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먹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정식으로 등록된 믿을 수 있는 한도 현금화 업체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